국민대표 선발전 결승전입니다. 세 번째 경기 신하인과 TSM의 경기. 나 이름 제드. 파이가 제드 좋아해요. 네. 이번 경기 신하인이 이기면 3대 0. 그렇죠. 제드 칼픽. 애쉬 자이라 조합을 좀 두려워해서 애쉬를 밴을 했다가 바루스까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밴을 했는데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하이가 제드 캐리 나올 것 같습니다. 레지날드 제드와는 달라요. 애쉬 자이라가 전승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위협이 됐던 듯하죠. 이거 화질이 갑자기 다시 좋아지겠죠? 네. 화질 후져지니까 레지날드 또 미남인데요. 자체 블러 처리가 돼서 there's a chance they're gonna go for Kennen in the top lane just so they can have that combo and the Zac is there for Meteos if he wants it knowing that the Elise has been picked on the other side. So different from game to game what's put into respect what they consider, you know, Mega Zero didn't get his run. 괜찮아지겠죠? Come on. 잠시 시청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뭐 고치는 건 아니지만 아 네. 네. 아조 TV를 도전할까요? They would be open for a Karthus here if they wanted to really go close to their old season 2 strategy. 좋네요. 아 좋네요. Because he hasn't necessarily performed great in the first few games. 그리고 오드원에게 노턴을 안 줄 겸 매티우스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독턴을 가져왔고요. 네. 피지 나왔어요. 레지날드가 글쎄요. 일단 뭐 지금 환호성은 나라를 구했네요. 일단 뭐 레지날드 타이러스 웨인 이거 참 진짜 괜히 순서만 이렇게 돼서 말해. 그러니까 괜히 웃긴 게 리빌딩은 성공적 우리 리빌딩은 성공적이라는 아까 그 멘트가 진짜 너무 웃기네요. Would love to see teams do. We saw Cloud9 doing a bit of it. He pulled out the Fizz and they pulled out the Vladimir. And now TSM is in their hands. They're gonna put Fizz on. 럼블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픽이고 와일드 터틀의 베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피식잼의 독턴 아니 저 베인 네. 네. 3타를 리트 시키는 걸 못 봤었거든요. 신기한 팀이에요 정말 TSM. 뭐랄까 냉정하게 말해서 실력이 막 굉장하다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거든요. 인기는 정말 많고요.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남았어요. 1세대 프로게이머들은 굉장히 다수 포진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성적이 나쁜 건 아니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결승에서 C9을 상대로 조금 실력차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세는 패패승승승이잖아요. 뭔가 아니 저는 충분히 TSM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한 49%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스트이기 전에 그냥 여름이 패패승승승이라고 아무 끔찍한 말씀하고 계시네요. 신한이 지금 기세를 제대로 잡았고 기세를 잡았다기보다 원래 이랬죠. 항상 상대전적으로 TSM이 승이 없을걸요? 신한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나요? 그랬을 것 같네요. 실제로 신한이 지긴 지나요? 이 북미 경기에서 가끔 져요. 아. This Fizz pick is a gambit by Reginald. He was not looking. 신한이 1위인데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압도적입니다. 뭐 중국의 OMG 1위보다 더 앞서는 1위예요. 예전 GPL의 TPA 수준으로 그래서 헷갈렸어요. 두어 번 졌나 정도. 네. 손 하나 걸렸거든요. 자, 제드가 봤고요. Nothing's really going to be done here except for the knowledge being given. 들어갑니다만 와딩 정도만 하고 빠질 것 같네요. At the top as well as the Wraith Ward going out for Cloud9 to keep a little bit of aggression. 여기로 올라갑니다. 레지날드가 여기서 한번 걸어볼 만. 네. 어. 아. 네. 받으셨어요. 네. 아, 이거는. 1분 나듯이롱. 환호성 들렸어요 살짝. 네. 와드 하나만 지어도 이 정도예요.
Let's place another one. Lemonation has plenty. 그만큼 TSM이 팬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TSM이 조금만 분발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상승세를 탈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현장에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팬이 많다는 거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TSM이 이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Something pretty much to be expected here with the top laners that we're seeing in Shannon Rumble. Yeah. 우린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는 헛소리를 하시네요, 진짜. KT 대 SKT의 결승전 분석을 듣는 듯한. 아, 실제로 분석이 굉장히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팀명 빼고는 맞아떨어졌죠. 네. 네네. 아, 근데 저는 고전파 선수가 KTN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거 빼고는 맞아떨어졌죠. 제도가 피즈 붙어 쏙쏙 하는데요. 오드원은 블루 먹고 위쪽으로 돌아서 레드 쪽으로 갑니다. 각자 진영으로 가네요. 네. 그리고 럼블이 조용한 먹었어요. 럼블이 어차피 서브 때문에 괴로우니까는 그냥 리쉬 도와준 모습. 라인 서브 일반적이게 되면서 이런 모습도 일반적이게 됐네요. 네. 라인 커버이지로 갔을 때는 녹턴이 앨리스보다 좋죠. because he's trying to punish Reginald as much as possible early on Fizz. He knows the weaknesses of Fizz early on. 피즈와 아 쉔과 럼블이 CS를 하나도 못 먹었어요. 두 번째 웨이브까지는 웬만하면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이한 게도 없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게 그냥 편해요, 마음은. 괜히 어줍잖게 하나 표창 던지려다가 막 체력 반 깎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피즈가 무슨 피즈죠?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반 스킨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처음 봐요. 오징어 같은데 머리에 달려있는 게 꼴뚜기 같기도 하고요. 팬티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향수기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람마 하나. 뭔진 알겠는데. 네. 야 람마 알아듣는 사람이 시청자 중에 몇 명 없을걸요? 야빠빠 야빠빠 용이 2000 뭐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알아듣는 시청자 몇 명 없어요. Here we go with the junglers. It's not gonna be. 무슨 피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려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No, Odd One has been struggling with this jungle matchup against Meteos. It's been a difficult balance for him. 저는 우선 처음 보거든요. Laid back jungle style where he tries.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피지예요? 좀 느낌이 다른데 뭔가. Meteos doesn't actually offer. 진짜 팬티 같은데 아틀란티스 치고는. Because as successful as he is, he doesn't gank that often. So it's hard to set up. 신기하네요. 자 우선 PG가 눈앞에서 CS를 포기하고 먼저 귀환을 탑니다.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제드 상대로 CS가 좀 많이 딸리네요. 제드한테 역시 PG는 좀 많이 힘들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CS 손실을 볼 바에는 한번 정비를 하고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CS 못 먹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 근거리 평타로 CS 먹으려다 계속 곤욕을 치르니까 아싸리 집에 한번 갔다 온 모습이죠. 이거 제드 보고 고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하이 선수가 제드 칼픽을 할 거란 걸 예측을 했을 거예요. TSM은 당연히. 레지날드가 나 자신 있어. 맞아, 정말. 다 폈어요. 이거 다 폈어. 다 폈어요. 아, 방금은 트위치 레드. 스킬이고 오, 살았. 아, 큐 마무리. 이건 그나마 다행이죠. 트위치한테 안 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냅니다. 그렇네요. 버프가 옮겨와 보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그런 사이에 버프는 꽤 밀었네요. 럼블 요새 지키고 있는 자리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타워 HP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다이러스도 열심히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금 도와주러 왔던 앨리스가 끊기는 바람에 좋은 결과는 아니고요. 타워는 TSM 먼저 밀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제 지금부터 녹턴의 커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죠.
젤리스 내려와서 바텀 타워 지키고요. 줄타기? 네. 이제 들어가죠. 힘들죠. 고치 맞았어요. 둘다 지금 체력이 지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귀환을 먼저 합니다. 미드 한번 한 차례 심한 그 딜교를 했나 본데요. 서로 기력이랑 만화가 없는 거 보니까. 66 타이밍이 아 먼저 이 저런데 제드가 빠르게 판단을 했네요. 아슬아슬 생각합니다. 네. 딱 36 남았네요. 이러면 반대로 보시죠 사오죠 보통. 그렇죠. 제드가 점화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킬이 나올 수 있어요. 삼롱 쏘드네요 그냥. 그 돈이 안 됐나 보네. 삼롱 소드 저렇게 하면은 아마 아슬아슬 되게 될 텐데 이제 뭐 트리 자체를 상대가 레지날드니까는 기본적으로 근데 롱 소드가 400원이고 근데 그 야몽 올리는 가격이 500원이 남기 때문에 그 주문 보시자. 주문 보시자도 550원이라서 1350이죠 주문 보시자가. 네, 그래서 약간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만약 돈이 됐으면 샀을 거예요. 아침에 조로 보고 안다. 네? 아니에요. 저들이 저 원피스 드립 치려고 했는데 네. 아 3도를 하고? 안 칠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안 칠란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주문포식자 쪽으로 간가고 회사를 의뢰해야 하는 3개의 롱소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건 뭐 아주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게 유리할 경우는 롱소드가 답이에요. 흠나토 올리지 말고 야몽 흠나토 베지어터 빌드 가려면은 자 용 자 스틸 엘리스가 쉔궁 받았지만 쉔 못 넘어왔고 여기 아 이러면 버려야 하는데 또 들어가요. 피지가 들어갑니다 그냥. 아 살았어요. 글쎄요 쉔이 제드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딱 쉔이 못 나왔으면 견적상 들어가서 이득 볼 게 없으면은 그냥 빼야 되는데 그 스틸도 실패하고 스틸로 들어가는 그 험난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스틸은 성공했어요. 지금 네? 스틸은 성공했어요. 녹턴이 먹었죠? 녹턴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는 길에 이미 뭐 거미 체력 너무 많이 달았고 그나마 탑 미는 게 다행. 아까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넘버 없을 때 쉔이 탑타워 미는 거 성공했습니다. Yeah, that is not the crisp TSM play we saw. 빌지어터의 롱소드 유지. It looked like the odd one was waiting for someone to make a call and then.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용쌈에서만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던 TSM인데 이번 용쌈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네요. 쉔도 이거 약간 망하는 길을 걷고 있거든요. 라인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자 망토를 간 것 같긴 한데 CS도 좋지 않고 그 좀 냉정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다 CS가 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쉔이 좀 도드라지게 못 먹었다는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렇죠. 실제로 이게 피즈랑 라인을 쓰게 되면 이상하게 CS가 서로 말리더라고요. 미드 라이너들도 a large chunk of gold and pick up that BF that might be the spot. 제드가 정말 이게 바로 제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같죠. 전 경기에 레지난 선수가 보여줬던 제드랑은 조금 달라요. 절차 회복 부터도 아직 못 갔습니다. 레벨도 1레벨 앞서고 롬볼도 비슷하게 너무 잘 크고 막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CS 같은 거는 딜키를 기반으로 해서 차분히 일단 2티어 신발 그리고 체력 보석까지 생겨났습니다. 럼블은 그냥 저렇게 있어도 어쨌든 CS 먹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피지가 지는데요? 아 녹턴이 도착을 했어요. 완전히 잘못 잡았죠? 피지도 망했고요.
오드한테 도망갑니다. 럼블 왔어요. 그냥 타워 푸시 근처에 오면 또 이퀄라이저도 있기 때문에 그 아 미리 날아가네요. 네 생명이 뭉쳐있는데 그걸 또 고치가 미니언한테 고치가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 미니언들 막으려고 그쵸 미니언들이 무서우니까요. 네. 타워 버티기 위해서 네. Odd One is always behind Reginald, but they always work together to shut down the other mid laner. 자 그러는 동안 바텀 약간 신선 누름을 씁니다. 서로 CS 차이 크지 않고요. 네. 아이템 차이도 아주 크진 않네요. 이렇게 리어시를 가져간 트위치가 헤드 기반으로 약간 조금 더 챙겨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병을 한번 보고 원래 구르기 마련인데 알터트리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너무 오전적이죠? 불러서 더 약간 맞아주기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그 와중에도 CS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자 미들차 밀어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네. 지금 레지널드가 조금 약간 답답하게 됐죠. 부민가기도 좀 약간 답답한 상황. 라이저 단계에서 뭐 딱히 딜교를 걸어서 이제는 제드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도 없고 중포샷 이미 나왔죠. 지금 해적검과 중포샷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피즈랑 템을 비교해봐도 이거는 뭐 라이저 네. 아예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막판에 신발 올리느라 그 출제 페로포드조차도 완성을 못 시켰어요. 아... 반면에 근데 제드는 신발조차 사지 않았거든요. 신발 사러 가나요? 사러 갔다 와도 되죠. 지금은 일단 네, 트위치 템도 특이하네요. BF에서 그냥 열정의 검 먼저 종종 제가 봤을 때 약간 할아버지 쌈짓주머니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주섬주섬 집에 갔는데 내가 당장 곡괭이를 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남고 그렇다고 곡괭이 검에 그 7만타 왕타로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가거든요. TSM을 위해서 여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할아버지 네, 쌈지 그렇죠. 지나가다가 손주 눈가 사탕 하나 꺼내주고 동전 하나 꺼내주고 이런 건데 들어갈 때마다 그냥 되는 대로 일단 산다는 거죠. 이것도 유동적이라고 보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바라기 빌드도 아니고 무한의 대검 빌드도 워낙 길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텀을 뭐 열정의 검 정도로 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피즈가 추적자의 페마포드를 포기하고 광해의 검 갔어요. 리치베인 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집이라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팔목보대도 올리긴 올려야 돼요. 근데 당장 필요했나 봐요 광해의 검이 좀 더. 분명히 추적자 페마포드 에트리를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해의 검 아 드래곤 또 가져갑니다. 네. 막을 수가 없죠 이건. 이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쉔 넘어오다가 그냥 끊기고 끝나지 않을까 한타. 아... 물었어요 베인 물었어요. 피즈 옵니다. 크레센도 잘 들어가겠는데 크레센도 쓰레시 하나 잡았어요. 아 이거 피즈가 저 처음에 잘했어요. 도발 좋아요 하이 쉐니 하이 아잘 빠졌네요. 아 벨리스가 먼저 잡히고요. 레지널 다시 넘어가서 아 쓰레시 잡고요. 레지널 잘했어요. 아 제드 마무리 안 됐어요. 제드 도트댐 도트 안 들어갔어요. 아 제드 살았네요. 선구 밀고 쉐니 잘 버텨주네요. 네. 이번에 TSM이 잘 싸웠네요. 와 하지만 욕먹네요. 아 TSM이 잘 뭐 받아친 것 같긴 한데 결과는 또 C9이 이득을 많이 챙깁니다. 트위치 메모? 암살만 노려야지. 아 이거 베인 아 크리터였어요 심지어 천발이. 아, 만화가 없나요? 네 이거, 역으로 저 이거 살아가기 힘들지 않나요? 아 이거 센스 이걸 이렇게 아이템 창조 네. 아 그니까요 일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원래 없다가 왜 갑자기 이거는 살아나가기 더 웃긴 건 다이러스 기력 관리 잘못해서 못 잡 전멸 썼어요. 잡았죠. 방금 마지막에 베인이 굴렀기 때문에 그냥 전면 안 썼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굴렀으면 어시스트 줘야죠. 네. 뭐 하나 열어요. 괜히 체력만 날았거든요. 기묘해요. 이것도 완전히 레지날드 위주로 잡아주겠죠? 이번에 잘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레지날드. 네. 아
쓰레쉬 하나 들어갔어요. 싹 빠졌다가 전멸로 빠졌다가 저는 그때 쓰레쉬가 잡힌 줄 알았는데 전멸로 살아갔어요. 그거를 다시 레지날드가 넘어오면서 네 나쁜 판단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쁜 판단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제들 노린 판단도 제들도 이제 자, 레지날드가 그 활약했던 상이 끝나니까 화면이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고 진짜로 리플레이가 네, 사실 끝나면 안 되고 타워 안에 상황까지 봤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영화 끝났어요. 이 느낌이죠. 레지날드 죽었다고 합니다. 리플레이 해주세요. 네. 거의 이 느낌이에요 진짜. 요새 영화는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레지날드가 확실히 이 실제 이 북미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하다못해 옵저빙하는 사람들조차도 레지날드를 좀 인지하는 느낌이에요. 저렇게 리플레이를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인기가 좋네요. 어쨌든 제드는 성장 잘 해주고 있습니다. 1킬 5어시 그리고 CS도 지금 전 챔피언 합쳐서 가장 좋거든요. 네. 들어왔어요. 아 이거 이퀄라이저가 아, 빠져나왔어. 네 이거는 뭐 그냥 다이브죠. 네. 하필이면 근데 이거를 왜 럼블에게 네. 나쁜 판단 아닌데 피지 그래도 잡히죠. 잡히죠. 네. 나름 화려한 컨트롤 보여줬습니다만 다이러스가 뒤늦게 왔습니다. 선수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막아줄 수가 없죠. 네. 좀 패배 기운이 지금 엄습하는 느낌이죠. 그 와중에도 바텀 1차 밀어냅니다. 지금 올라가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로 하는 게 낫죠. 그런 동안 탑 2차 막 바싹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미드 쪽도 그냥 물론 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이렇게 신경 좀 긁을 수 있죠. 피즈가 암살들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피즈는 저게 중요 챔프를 원콤으로 내지 못하는 순간 의미가 없는 챔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빨리 왔죠. 근접 AP들이 암살을 시킬 수 있는 템을 빨리 갖췄을 때 계속 그런 암살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건데 그런 구도가 한번 나오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는 거거든요. 피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 그의 반에서 제드는 잘 크고 있어요. 네. 제드는 이제 뭐 거, 무랑도 있겠다. 거의 원콤 낼 수 있죠. 웬만하면. 아 이거 슬퍼요. 피지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그냥 창과 칼을 맞던 사이였는데 지금 보고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피바라기 왜 무랑 안 가고 피바라기 가냐고 하니까 피바라기 대신에 지금 무한의 대금 가는 건가요? 네. 네. 무한의 배금 트리, 무한의 배금 트리.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지금 당장 코어 템이 급한 시점인데 자 바텀 2차까지 또 밀어내고요. 그동안 와이터들은 백도어에 중심을 주겠다. 하지만 이너터 밀려요. 와 그냥 들어가요. 그냥 신하의, 들어가요. 신하의 유리하면 안 아 공중에서 죽었어요 앨리스. 아 신하이는 유리하면 시간 안 줍니다. 지금 블루가 위쪽 아니죠? 위에서 내려와요 선수들이. 결국은 이렇게 불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페인 하나 둘 두드렸어요. 베인의 3탄은 언제 나갈까요? 실버볼트 3탄은 과연 다음 시간에 롤드컵에서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리플 안 보죠? C9의 멋진 다이브 했지만 네. 레지날드가 한 게 없으니까 보는데 레지날드 죽는 장면 빼고 보나? 그 전 장면까지 그러겠다. 네, 딱 피지가 죽는 장면 안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 피지 아래서 진짜 완전히 뻘짓했거든요. 자 여기서 리플레이 끊어야죠. 레지날드 위험해요. 레지날드 아 이거 보여주네. 웬일이지? 빠른 피드백. 네. 신나이 잘해요. 다이브 특히 다이브가 일품이에요 진짜. 유리하다 네네네. 싶을 때 다이브가 그 다이브가 결국에 다이브
다이브라는 거는 괜히 다이브란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던지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호흡이 너무 좋아요. 네. 다이브 들어갈 때 호흡 깔끔하고 판단 좋고. 네. 다이브라는 건 찰나기 때문에 정말 팀워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C9이 단순하게 뭐 용파이트라든지 뭐 드래곤 파이트죠. 용파이트가 아니라 용파이트라고 하니까 그 용파리도 떠오르고요. 똥파리 떠오르고 아무튼간에 C9이 단순하게 그런 라인전이 그 1차 타워가 무너졌을 때 서로 그런 시야 싸움에서의 팀워크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C9은 대치구도에서 다이브에서 한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타가 좋아보여요. 딱히 뭐 그 외에 한타가 되게 좋은 팀은 아닌데 워낙에 다이브 한타가 좋다 보니까 다른 팀워크까지도 좋아 보인단 말이죠. 물러가나게 겁니 글로벌 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트위치 베인 다 안 가요. 제드는 갔어요. 네. 그러면 원딜끼리 원딜 금지. 네, 원딜 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륙에서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륙마다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처럼 어떤 메타가 맞을지 어떤 픽 어떤 식의 텐트리가 맞을지는 다 맞대보면 압니다. 바로 그런 걸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걸 직접 풀어드리고자 라이엇에서 친절하게 롤드컵이라는 그렇죠. 걸 만들었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세계의 모든 유저들의 축제 롤드컵이 열리니까 거기 나갈 대표를 뽑는 선발전 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중계해드리는 경기가 네. 이런 한국의 네. 라이벌 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죠. 맞대맞이 않은 건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웃는 팀들이 예전 롤드컵에서도 사실 저희가 국뽕에 취한다 뭐 이러면서 많이 외국 팀 비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솔라리 가는 걸 되게 많이 웃겨했는데 결국에 그 솔라리가 캐리했단 말이에요. 그런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과 템트리 이런 거를 너무 하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국뽕에 취해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취해 있다가 지금 그냥 좀 심으룩하는 거고 지금 같지 않고 여기서 한번 누리나요? 빠졌다. 그럼 바로 그냥 아... 쉔 아... 이거는 오 함성 나오네요. 네. 엄청난 함성이에요. 마무리가 됐다는 와, 느낌이거든요. 와 레지날드가 죽다니 부패 행진 막 레지날드 이런 느낌인가요? 아 레지날드가 죽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많이 길었어요. 그냥 당장 킬댐만 봐도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13대2입니다 지금 이미 우승하고 세레모니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도 일어나서 게임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글로벌 월드가 지금 23분인데 11,000골이라고요 이 차이 지금 정말 누가 봐도 좁히기 힘든 차이입니다. 네. 밀어 붙여야죠 C9.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이퀄 깔리면서 다이브입니다 C9은. C9은 무조건 다이브예요. 각이 안 나와도 다이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리한 상황에서 뭐 돌려깎기도 물론 그걸 굳힐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다이브를 할 수 있는 팀이죠. 일단 막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겠네요. TSM은 이 베인이 언제쯤 한타에서 저렇게 구르면서 딜을 넣을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 되겠죠. 네. 제드 피지가 노커예요 아직도. 네, 제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네 정말. 너무 못 컸어요. 피즈 뭐 이제 조금 한 몇 개 더 건져 먹으면은 큰 지팡이 나왔네요. calling out on Meteos. I don't think he's definitely altered this game, but he hasn't altered that much. It's interesting to see that Cloud9 is using multiple ways of initiation to move. 자, 밀어 붙입니다. 그렇죠. 제드는 결국 이런 거거든요. 네. 라인 푸시가 빠르기 때문에 양쪽에 압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챔프를 암살을 하는 그렇죠. 지난 한국 경기나 뭐 중국 경기에서 많이 보였던 제드 그대로 하이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나이 잠깐 기세 좋게 밀고 나왔는데 다시 제드의 백도어에 이게 약간 좀 시간을 걸어 이건 좀 위험하죠. 제드 그래도 공으로 흡수 하고 아 이미지 당했어. 베인 뭐하나요? 오 베인 앞으로 아 베인 뭐하나요? 님들 잡자매요. 아 하이 그리고 그림장 살았어요. 아 바닥에 3타 또 안 됐어요. 공포 터져서 3타 못 넣었어요. 방금 3타 발동 난 것 같은 판정이 안 났어요. 판정이 나야지 들어간 거죠.
발동으로는 인정 안 해줍니다. 모션 가지고는. 야 이거 그러니까 살짝 뺐던 게 데리고 빠졌다 그 사이에 제드가 딱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네. 눈치 빠르게 TSM이 왔거든요. 그거를 그런 어떤 그 커버를 와줄 거란 계산이 있으니까는 제드는 그렇게 들이댔던 거였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적절하게 녹턴 EP 방향으로 들어왔고 야 경기 허무하게 끝낼 것 같은데요. 허무하게 맞고 셧다운. 네 그래도 제드는 잡았네요. 더블킬 더블킬. 아 뒤에 이제 환호성이 나올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는 와 끝났네요 하지만은 보는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우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되게 잘 문 거거든요. 제드가 이미 스킬이 빠져있었고 근데 상대가 워낙 잘 컸고 예. 씹어버렸죠 그냥. 여기서 이제 앞 충격 공포 걸려가지고 못 때리고 아 한 대 더 때렸으면 절에서 모란검을 가는 겁니다. 모란검 갔으면 3타 나왔어요 이거 지금 공속 때문에 공템을 가니까 공속이 안 나오죠. 오늘 괜히 정말 깊숙이 들어갔던 것도 네 3탈 치려면 모란검 가야 돼요. 어 트위치 물렸어요 트위치 물렸어요 트위치 물렸어요. 녹턴 등장. 자 먹었어요. 아, 엘리스 먹었어요. 먹었어요 엘리스 먹었어요. 네 엘리스 먹었어요. 역전 나와 경기 끝났어요. 역전 나와요. 자 TSM 자 이거 연 이거 페페 승승승 나오나요? TSM 제드 등장. 제드 옵니다. 제드가 다 죽입니다 이거. 자 제드 등장. 아이고야 눈치는 기가 막힌데요? 냄새 나나 본데 제드 냄새가? 하이가 옵니다 하이 화신이 화신 지금 고치? 뭐... 걸리면 다 죽어요 피해... 아 피할 이놈 공사정거리 감사 그래도 공중에서 죽고 엘리스 소나도 죽고 제드가 쉔도 죽고 쉔도 잡고 쉔틸 안 나와요 쉔이 찬성고 네 쉔 기력 없어요 다이러스 큐병 닌자 마술? 어. 자 이거 그림자 쿨 돌아와요 쿨 돌아왔고요 제드도 돌아오죠 아 갈리나요? 아 뭐 안 맞았고 오래 버텨요 그래도 네 오래 버텼어요 이 정도면 네. 이게 저희는 볼 때 되게 무덤덤하게 스킬 하나하나 이렇게 막 예측하면서 보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완전 몰입해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네 뭐 역대급 한타 네 야 막 이러면서 막 와 서로 스킬 쿨 0.1초 단위로 오고 이게 그렇던 감정이 몰입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멀찌감치 볼 수밖에 없죠 자국리그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여기서 바론 스틸 안 당하게 용하네요 당할 뻔찍 했는데 녹턴을 하면은 그 와중에 월드 서틀 아크로기를 한 대 때리고 죽었어 아 트위치가 있는지 몰랐죠 And at that point, it just became the chase for high. 시간은 뭐 오래 끌었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바론도 먹긴 먹었고요. 아 앨리스가 생각이 잘못했던 게 제드가 최대한 앨리스가 아닌 다른 챔프에게 스킬을 넣게 유도하고 앨리스가 딜을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근데 딜이 나오는 게 앨리스였기 때문에 아니면 궁 맞자마자 그렇죠. 줄타기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제드가 스킬을 다 피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춘사 났습니다 하이 뭐 지금 드래곤 숫자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의미가 없죠 베인이 노랑 베인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프로 노랑 베인이요? 네 그냥 던져봤습니다 무한의 대검 그리고 스태틱의 단검 네. 광전성으로 다 놀았네요 네 많이 밀렸어요. 지금 뭐 이거는 참 뒤집는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기적의 경기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그런 거 보여줄 법한 팀인데요. 그것도 레지날드의 손에서 시작해서. 레지날드의 손에서 끝나겠네요. 레지날드 손에서 완전 끝났죠. 어, 그 쉐닝 너무 오면서 레지날드가 몸 리시팅 제대로 했어요. 어, 아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어, 뭐 하이 그냥 파고 드는 게 타워 없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타워가 없네요. 네, 타워 없어요. 페인 또 죽었어요. 때리는 거 못 봤는데 죽었어요. 아, 넥서스 어디선가 아,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북미 대표 선발전 TSM 대 C9의 결승전
C9이 3대0으로 1등을 차지하면서 무사히 롤드컵 8강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C9은 소드와 마찬가지로 8강 시드를 통해서 여유롭게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겠고 네. 한국팀도 C9은 이렇게 되면은 경기를 한국팀에서 많이 못 보잖아요. 토너먼트를 바로부터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신하인 좀 많이 그래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신하인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할 만한 팀인 거 확실히 보여줬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 리그도 그렇고 북미 리그도 레지 없어. 아 삐졌어. 악수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했는데 레지널도 없어 자리. 어? 진짜요? 앞 체납 했는 거 아니라? 아니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포옹하고 악수하고 했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아, 그 찜이 됐나? 누구였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SKMTV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예 걱정 없다 롤드컵 이번만큼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우승할 것 같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합니다.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클라우드 나인 굉장히 압도적이고 네. 북미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압도적인 1등 팀입니다. 전력 또한 확인하는 정도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늦은 시간 이른 시간인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이른 시간 어처구니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그 북미 대표 선발전 그리고 중국 LPL 같은 경우에는 SKT에서 곧바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그리고 다음 TV팟에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그것도 못 보신 놓친 경기 있으면 또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매치업으로 오후 4시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이화진 그리고 옆에 도움을 주셨던 박성준 해설 그리고 하강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